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민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벤츠 7월 할인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차량들은요 재고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연말 할인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인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열려 있는 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차종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좀 강조드려야 되는 그런 차만 쏙쏙 골라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 외에는 옆에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할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클래스는 지금 아마 저희가 최대 할인일 건데 예, 요거는 표로 참고 부탁드리고요. CLA 250 포매틱이 재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최대가 937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도 똑같이 이어가거나 조금 더 사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재고가 각 딜러사마다 많이 있어요. 넘어가고요. C클래스 보셔야죠. C클래스 200 AMG 라인 같은 경우가 660, 그리고 아방가르드가 640만원 할인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맥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가도 아마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할인이 좋아서 제가 뽑았습니다. C클래스가 660면은 진짜 싼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클래스는 정말로 딜러사마다 재고가 득실득실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E220D 그리고 E300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정말 재고가 많고요. E200도 꽤 있더라고요. E200도 꽤 있습니다. 지금 최대 할인 받으시려면은 시트를 검정색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브라운은 정말로 예, 한참 걸립니다. 브라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검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몇 프로 받느냐? 8%까지 받습니다. 예, 할인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달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충분한 재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20D 4매틱 X 같은 경우가 663만원, AMG 라인 같은 경우가 75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450은 물론 뭐 안 사시겠지만은 어쨌든 안내를 드리면 980만원까지 할인이 올라간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최고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이렇게 할인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는 전국의 모든 딜러사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가장 고점에 할인 정보를 듣고 계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보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S클래스는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적기가 맞아요. 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런데 S580 마이바흐로 보면은 3200입니다. 물론 개인 기준이고요. 재고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3200에 법인은 4%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정말 좋은 편이고 S450 뭐 1900 그리고 S450D 1500 그리고 S500 같은 경우는 2000인데 법인은 동일하게 4%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달은요. 이런 대형 차들이 할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부터 재고를 다 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나중에 남으면 손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비싼 거부터 팍팍 털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거 노리시는 분들은 예, 7월달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구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S580 같은 경우가 2650만원이고요 S680 마이바흐가 3000인데 요거는 뭐 예, 별로 구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450이나 500에서 많이 구매하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GLC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고가 지금 있을 때 구매하는 건 좀 좋다라고 봐요. 7월 달에 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할인이면 솔직히 만족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LC 300 포매틱 같은 경우가 750이고요. 쿠페 같은 경우가 850만원까지 할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맥스입니다. 자, 그리고 GLE는요. 여기 딜러사가 유난히 좋아요. 어느 딜러사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들어보시면 압니다. GLE 450D 쿠페 1800 할인이고요. 그리고 450 4매틱 가솔린이 1750까지 할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최대 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의 할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7월도 거의 동일하게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는 쭉쭉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드릴 만큼의 재고가 있는 건 없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AMG입니다. AMG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다음 달부터 AMG의 할인율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어서 주워 들었어요. 제가 벤츠가 지금 BM한테 10년 만에 처음으로 줬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등 상관없어 하시더니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삔도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AMG부터 풀 거다 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MG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부터 터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Q. EQ는 제가 영상 따로 찍어드렸죠. 책까지 다 갖다 놓고 찍었는데 23만이 아니면 24만은 안 사요, 여러분들. 지금 EQ는 그냥 할인 자체가 그 정도는 때려야 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23만이 내에서 남아있는 재고를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다 안내를 드리니까 23만이 보시는 분들만 문의 주시고요. 24만이는 11월, 12월은 돼야 이 24만이 재고들이 할인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6월 말부터 이제 7월 시작점에 있는 시점에서 7월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가 자료를 모아서 근거가 있는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이거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